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32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32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거는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어떤 글이나 어떤 강연이나 어떤 그런 것에 결론을 내리고 잘 때 흔히 사용했던 그런 수사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 그 길고 긴 11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었는데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다 이거죠. 이 결론 부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떤 결론적인 교훈을 내리지 않고 마지막으로 설명이 빠져있는 어떤 몇몇의 구약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힌트를 줬다면 우리 생각에는 또다시 앞에 방식처럼 이렇게 인물들을 다시 언급해서 하는 것보다도 바로 32절에서 33절로 연결되어야 오히려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게 특이한 부분이냐?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각각 열거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설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해서 어쩌어쩌했다 어떠어떠했다라는 그런 표현에 익숙하다면 이건 다소 좀 예외적인 것이죠. 그냥 이름들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런 것 같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물론 이 인물들은 구약 시대의 역사와 현재 이 말씀을 최초로 듣고 있는 초대교회 시대를 연결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걸 목적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다룬 시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사 시대부터 이 왕정 시대의 범위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여기에 언급된 인물들의 숫자는 정말 애매하기 그지없습니다. 많다고도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적다고도 할 수가 없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여기 이런 인물들만 언급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여기 열거된 인물들의 약간 좀 고급한 좀 질문인데요. 여기 열거된 인물들이 시대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시라면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다음 순서를 바로잡아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답을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의 순서는요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순서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틀린 게 있죠? 보이죠? 물론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런 사사들은 국지적으로 등장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무슨 열왕들처럼 시대 순서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텐데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특이한 것은 이것이죠. 시대 순으로 생각해 보자면 사사 순서는 모르겠다. 이건 이제 좀 초급한 좀 쉬운 질문 답인데 3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사사 다음에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죠, 여러분, 그죠? 시대적으로 보자면 누가 먼저예요? 사무엘이 먼저잖아요, 사무엘이.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조차도 이걸 딱 보면 이거 역사적으로 이 순서가 아닌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물며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이겠습니까? 1세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몰랐겠고 그걸 못 알아챘겠습니까? 틀리게 이야기하더라도 똑바로 알아들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홍해를 가를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아, 아브라함이 갈랐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아, 모세를 지금 뭘 착각해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을 특별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급한 그 이유가 특별히 있다면, 그런 이유가 따로 있다면 그건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32절 한 절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범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사사시대부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총 몇 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기드온부터 등장했는데 거기부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까지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총 몇 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략적으로 보자면 1000년입니다. 1000년. 우리가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 그거의 더블이죠. 1000년. 그 1000년의 역사를 이 32절의 한 절에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1000년의 역사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 32절이. 대단하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것은 단지 인물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 천년의 역사를 대변하는 인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열두 사사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 개개인의 무슨 됨됨이랄지 어떤 가정사랄지 어떤 영웅됨이랄지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사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인물들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두 사사를 다 언급할 필요도 없이 여기 등장하는 네 명의 인물들만 봐도 대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집안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민족적인 영웅이 될 만한 그런 무슨 기미가 보이거나 자질이 보이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옹졸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이야기들, 그것이 사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닮았죠. 이스라엘만 그러느냐? 이건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본래 잘난 사람이 아니었었느니라. 그거잖아요. 하지만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이야기는 또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극적인 승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집안은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바락은 부끄러운 승리를 경험했죠.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만 믿고 나시린의 신분을 망각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입다는 경솔하고 어리석은 서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드온이니 바락이니 삼손이니 입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해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하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동화되어 살며 그들과 벗하며 살며 타락하고 몰락해가는 그 모습 그대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인물들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사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사 시대는 왕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준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군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사울 왕이었죠. 그렇죠?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보여주는 왕, 그런 메시아에 대한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죠.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을 모두 완벽하게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냈으며 공평과 정의의 통치를 보여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자면 역시나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그렇게 아름답고 칭송받을 만한 내용이었을진데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되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 또한 완전한 메시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이후는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초기 통치 시대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아와 같은 시대와 같이 잠시 잠깐 반짝반짝 빛나는 시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몰락해가고 있었고 마침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32절에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세 인물들을 어떻게 묶었죠? 시대적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묶은 것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무기력과 실패를 보여주는 의미로 묶었습니다. 어떻게요?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입니다. 다윗은 다윗 왕조를 대표합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란 그 왕의 죄악과 실패를 지적하는 선지자들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선지자들도 다윗 이후의 열왕들의 죄악들을 그렇게 지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지적을 기쁘게 혹은 아프게 받아들인 왕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도리어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왕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당시의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전승에 따르자면 스가랴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전해지죠.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서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은 양과 염소와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왕정 시대, 다윗 왕조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역사이거나 하나님께 신실했던 역사가 아니라 철저히 완벽하게 실패한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여기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그런 슬프고 부정적인 표현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죄악의 역사고 실패의 역사고 절망의 역사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사무엘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밑줄을 치십시오. 선지자들. 그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이거 뭘 말하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실패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봤죠. 그렇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구제불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명도 아니고 그것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뭐예요? 그들로 말씀을 듣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크고 작은 이적들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고 징조를 주시기도 하시고 크고 작은 외적의 침입을 통하여 심판을 경험하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천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누굴 닮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자랄 때 부모를 닮았죠. 그렇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소리를 하시고 아니면 심한 꾸중이나 그것도 모자라면 회초리를 들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때로는 선물을 사주기도 하시고 용돈도 주고 속은 썩어 들어가도 칭찬하고 잘한다, 잘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죠. 망하라! 그게 아니라 다 자식 잘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의 이상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 아무데나 펴시면 됩니다. 아무 곳이나 탁 펴시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중에 하나가 걸릴 것입니다. 그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래서 나온 찬송가죠. 단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동시에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도 동시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와 같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3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각각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서 누구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딱 떠올랐을 겁니다. 이게 누구지 하고 떠올랐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사사들이랄지 다윗과 같은 열왕이랄지 다니엘이랄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랄지 엘리야랄지 엘리사와 같은 여인들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의를 행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고 인내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소원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결과들이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주로 다뤄지는 설교의 내용도 다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두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물리칠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아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굳이 구약의 인물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을 생각해 보더라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간증거리들이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바로 이어서 36절을 보시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36절을 시작하는 이 표현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죠? 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앞에서 봤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죠. 조롱과 채찍질과 시련도 받았지만 벗어나게 되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수를 해주셨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집을 주셨다. 가?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이 어떤 이들은 앞서 봤던 사람들의 그런 해피엔딩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시면 당시 헤롯 왕이 성장에 가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야고보가 누구냐? 아세요? 여러분 야고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세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 없이 12장 2절에 이렇게 딱 한 줄로 끝나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헤롯이 그 일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아들여서 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야고보와는 달리 그 옥 중에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내용이 아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2장을 읽으면 베드로만 보여요. 야고보는 안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그가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어떻게 야고보의 장례를 치렀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게 전부입니다. 충격 아닙니까?
베드로는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살려두신 거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반대로 야고보는 이제 이 땅에서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내려가신 겁니까? 우리는 사실 같은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그런 모순되어 보이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련과 환난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의 경험에서도 그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자면 동시에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죠. 영광의 순간이 있다면 좌절과 탄식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각각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는 풀려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왔고 풀려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는 옳고 또 어떨 때는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39절,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먼저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앞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이들은 어떻고 하는 걸 다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을 지금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 진짜 믿음이고 환난과 시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다. 아니면 실패하고 몰락해버린 사람들은 아니다. 가짜 믿음이다. 약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모두 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사사시대의 사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열왕들, 그들은 33절과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의로운 통치를 하기도 하고 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의로운 다스림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고 빛이 바랬고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과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앞서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겉으로 볼 때는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이들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 앞으로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를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단순히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리라. 메시아가 너희를 위하여 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40절이에요. 여러분 39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연약하고 못났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랑 동일하죠. 그렇죠? 그러면 더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더 좋은 것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 언급했던 이 사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각의 인물에 따라 다른 이야기지만 동일한 패턴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게 아니라 몰락하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딴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을 용두삼이라 그럴 겁니다. 우리들조차도 이들의 인생에 마지막 토막에 있다면, 내가 정말 그 마지막 토막에 있는 현장 속에 나도 있다면 거기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을 겁니다. 엎질러진 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실패하고 타락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가? 머리가 다 밀려져 버린 삼손과 같은 인생에게 과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인가?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구약의 맥락 안에 들어가 있다면 답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의 앞토막에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철저하게 타락하고 몰락해버린 그런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그런 민족과 개인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그 같은 구약의 현실적인 맥락에서 찾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그것을 붙잡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 비하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신앙의 내용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우리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단지 막연한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희미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하게 되리라 하는 것 때문입니까? 물론 맞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를 믿느냐? 예, 그렇죠. 믿어야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그 이야기만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어떤 부활에 대한 명제적인 진술을 붙잡고 그거를 의지하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부활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등을 돌렸다라는 사실이죠. 모두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죠?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리시고 보이시고, 자 마리아야 이제 가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잘 믿으라고 해라.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다시 말한다. 잘 믿으라고 해라. 잘 봤지? 만져봤지? 봤지? 난 이제 올라간다. 잘 말하고 꼭 잘 믿으라고 얘기해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 등 돌리고 배반하고 배신했던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농담도 하고 그죠? 같이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죠? 아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을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이처럼 엄청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그것을 말씀으로, 약속으로, 어떤 희미한 그림으로 갖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체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0절이 있어요. 40절 다시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을 무슨 온전하게 한다랄지 우리가 그만큼 그들보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그럼에도 본문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처럼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바랬던 그것을 역사적인 실체로 사실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약속으로 희미하게 멀리서 바라봤던 것을 사실이라고, 맞다고, 아브라함이여 당신이 봤던 게 맞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런 특권과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분발케 하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갖고 있었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처럼 믿음으로 살았을진데 하물며 이처럼 분명한 것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분명한 것을 가졌고 더 좋은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는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이상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겠는가?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야, 나 때는 공부할 때 말이야 불도 없었어, 전기불이 어딨어, 호롱불에서 배고픈 배를 움켜잡으면서 공부했는데 그죠? 형설지공하며 주경야독하면서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너희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상 할아버지도 탔을 거다 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럴 거라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너처럼 모든 것이 분명한 신약시대에 살았다면 훨씬 더 신실하게 살았을 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특권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뒤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복된 길이니까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크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목표요, 요구요, 기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